컴컴한 라르슨 현대 크리스 리입니다. 힘이 좋은 투썬, 연비 최고 베스트셀러 엘란트라, 스포츠카 블라스터까지 라르슨 현대에서 구입하세요. 이제 라르슨 현대에서 스마트한 현대 자동차를 만나십시오. 타코마 i5, exit 129, 편리한 곳에서 예약 없이 오셔도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Come see us today, Larson Hyundai, home of the price match guarantee.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북을 위해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또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북한의 핵 개발이 위협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실현해서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같이 일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 정상 간 전략 대화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상호 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